안녕하세요. 남도영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영입니다. 안녕 베리들. 아니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 나 깜짝 놀랐네. 출시 2005년 8월 1일 남도영 성우 입사 2006년 1월 1일 나보다 선배님이셨어. 이런 대단한 게임이 내가 남도영의 블루클럽. 자 가보자 가보자.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름이요? 아, 나 지을 거 바로 생각났어요. 제가 저희 지망생 학생들한테 그 후배들한테도 요즘 부르짖는 모토가 있어요.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아이, 저 열심히 하는데요. 아직 멀었죠. 멀었으면 영원히 멀어요. 어필을 해.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필요 잘할 수 있어요. 테런 예비 성우. 아, 테런 신캐 성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현심, 이경태, 강시연, 이상호 네 분과 통화를 할 건데요. 각각의 캐릭터의 본인의 장점을 좀 어필해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어필된 장점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 네 명의 캐릭터 중에 하나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연 씨가 내가 볼 때 잘 시간이거든. 왠지 자고 있는 것 같죠? 강시연 씨 새나라의 어린이라 일찍 자더라고요. 연호는 탈락.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 네 여보세요? 아유 늦게 전화했지 미안해. 지금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아 그러네. 아 보고 있어? 아니 지금. 네 안녕하세요. R을 맡은 성우 이경태입니다. 아 그렇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가워요. 야 뭐 R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너에게서 불러... 눈을 뗄 수가 없어. 아 이거구나.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자 본인 캐 영업 좀 해주세요. 아 네 R은 일단 매력적이에요. 이 아 뭐 그런 거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스탯이 좋다고 평가가 좋더라. 아 그럼. 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우 이 기본 컬러링.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보고 있었구나 이미 보니까. 네 그럼.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전투니버스 식기 성우 이상우고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저승컴퍼니 최연소 부장 담현입니다. 와우. 제가 테일즈 런너를 많이는 모르지만 녹음하면서 거기 관계자분들께 듣기로는 성능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모션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다른 스트리머분 방송하는 것도 봤는데 쓸만하시다는 표현을 하셔서 최근에 나온 캐릭터 치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캐릭터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스 뭐 하나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저승컴퍼니 예비 차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수이자 저승컴퍼니 최연소 부장 담현입니다. 네, 형님. 아, 멋있는데? 야, 멋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선배님. 자, 전화 연결 여기서 끝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루베리 여러분들. 와일드베리 김현식입니다. 와일드베리래. 본인 캐릭 쿠로, 네, 쿠로 성우 김현심 님이고요. 활발하고 참 좋은 캐릭터이긴 한데, 예. 아, 경태랑, 네. 이 담 걸린 담현이에 비해서는 이게 좀, 이게 최고 속도가 조금 좀 저조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힘은 세. 도영님의 취향에 맡길게요. 아, 쿠로 할게. 야! 아니, 경태 캐릭터로 한번 해! 알았어. 아, 진짜로. 알았어. 그 쿠로 보이스 한번 들려주세요. 요즘 조금 성숙해지긴 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내가 1등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활발해요. 엄청 이톤이네 진짜 지금 듣고 있는데. 곧 만나요. 네, 블루클럽에서 만나요. 곧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사랑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 런너 여러분. 나 연호 강시연이야. 이 밤에 함께해서 너무 반가워요. 네, 아이 뭐 연호 대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연호 대사라기보단 연호로 여러분께 네 테런 신캐 나오면 너희들이 사랑해줘야 돼? 안녕. 아우 멋진데요. 아 테런 신캐 화이팅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하랑 캐릭터랑 투닥거리는 내용들이 많았던지라 두 캐릭터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호 성우님의 생각과 연호의 입장 등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모르시면 패스해도 돼요. 우리 하라방은 늘 좀 귀엽고 좀 가끔 저를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랑입니다. 우리 하라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나 지금 듣고 있는 하라방 미안한데 난 테런 신캐 성우를 더 응원할 테야.
저의 관계는 계속 티키타카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네. 좋은 밤 되시고 달달한 꿈 꾸세요. 고마워요. 안녕. 네, 안녕. 안녕, 블루베리. 오오오오. 그리고 아이템은 시프트. 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어, 받고 되네.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다 먹고 가? 뭐 하는 거 이거? 오오오. 아야야야. 2단 점프 가고 쉬프트를 계속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럼? Z버튼. 어, 연타 컨트롤 연타 하면 넘어가고 착대 재능이 있으셔. 아 그래요? 잘한 거야 나? 와 많이 달라졌다. 그쵸,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에 했던 테란보다 많은 게 더 바뀌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한번 오늘 보시면서 테란 한번 또 복귀해보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또 바뀐 맛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많네?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원래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모드 바뀌. 잠깐, 너무 많은데? 19페이지인데 나 아이템이? 소매 너킬 당했다고요?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지금 보시다가 주신 거죠 저한테? 어머나 이게 뭐야? 어 감사합니다. 뭐 계속 보낼 테니 긴장 주세요. 어? 다면 들어왔다. 나 다면 있는데 왜 다면이 왜 있어? 캐릭터를 다 받았어. 아니 뭐야 이게? 어 감사합니다. 자동이에요? 아 이거 계속 뭐가 와? 이게 뭐야? 본격 소매 넣기 이벤트. 아니 뭐야 계속 계정 버그났어요. 차원 이동을 컨셉으로 하는 새로운 맵이래요. 됐다 됐다 됐다. 자 가자. 드디어 첫 플레이다. 저 유저분들이지 저거 다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어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형태야 힘 좀 내. 다리가 무거워? 왜 다리가 무거워? 난 100만 불짜리 다리. 어, 저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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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뉴비 절단기 구간이야? 아씨 열받네 이거. 어 여기 민속촌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아우 아 지금 이거 이 맵이 어려운 맵이에요?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야? 둘 다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맵인 거야? 이게 뭐야? 아 신규주한테 어려운 맵이에요? 아 안녕 블루베리.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채널 혼자 달리기. 자! 나 혼자만 해. 아니 또 착지 못했어. 가다다다다다. 아 여기 후련하네. 여기는 뭐 장애물도 없네. 여기 광고도 보고 테일 질었나. 사랑해요. 어필을 해. 아 이게 좋네. 아유 속이 편안해. 아 내 기록 저장하기. 아 마음에 듭니다. 2분 15초. 셀리아! 셀리아! 요번 신캐라고 합니다. 피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널 책임질 셀리아라고 한다. 아 나도 하고 싶다 이거 피비. 내 훈련은 제법 힘들다고 소문 났거든. 아 멋있는데? 잘 살아남아봐. 멸망한 데서 왔으니까 좀 약간 매운맛 누나 아닐까? 매운맛 누나? 아우 우선 보이스 뭐 찰떡이고요. 키 172. 오우 키 크신데? ENTP. 어우 E 성향이시네. 저랑 잘 맞으시겠네요. B형. 전용 능력치 장애물 충돌시 1회 회피 횡확률 플러스 5%. 잘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스탯인지는 써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사문형 성우님 한번 통화해가지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테일즈 런너에서 신규 스토리 캐릭터를 맡은 성우 사무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아 셀리아 대사 기억나는 거 있나요? 차원 관리국에 온 걸 환영해. 앞으로 힘들지도 몰라. 내 훈련은 제법 힘들다고 소문났거든. 아 이게 나도 계속 들었거든 저번부터. 그러니까 나도 성우들 신기하다. 셀리아가 구매해서 하는 캐릭터라 오늘 저는 플레이를 아쉽게도 못하게 돼서 셀리아가 없으신 분들에게 본인이 셀리아 영업 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하, 정말 너무 예쁘고 제가 듣기로는 키가 제일 크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뭘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또 달릴 때도 너무 멋있게 달릴 것 같고 조만간 네. 또 셀리아 관련 서프라이즈 뭔가가 나올 듯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를 하나로 안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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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또 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사문형 성우님과의 통화까지 마쳤습니다. 아, 셀리아를 받아달라고요? 우와! 어떻게?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아유, 이걸 받아도 되나요, 제가? 감사합니다. 레오. 안녕, 블루베리. 셀리아 누나와 함께 겨울 업데이트로 찾아온 신규 맵입니다. 디멘션, 스윙 스노우. 눈싸움. 아, 한 번에 그냥 정리해주셨네. 눈싸움. 이것도 착지에 중요한가? 왔다. 오! 크리스마스 마을이에요, 크리스마스 마을. 야, 이거 뭐야? 배틀로얄이야? 야! 맞아, 죽어. 아, 죽지 말고. 그냥 맞아. 맞았다. 쉬프트 키로 빨간 팀 공격하라고요? 나 얼었어. 아, 진짜 눈싸움이네. 머리 빨구나? 아, 아직 죽은 거야? 아, 맞으면 죽는 거야, 이게? 컨트롤이 되게 단순한데? 근데 나 왜 이렇게 못해? 아야. 얘 뭐야? 얘 눈사람 뭐야? 어머, 아유! 야, 이씨! 아, 일어나! 야, 못 일어나. 아니, 저 빨간 애 어딨어? 진짜 빨간 애. 요거 쫓아가면 되네, 요거. 자, 때려자! 때린 거 아니야? 나 몇 점이야, 지금? 나 점수는 올라가고 있어? 아, 이게 럼블이구나. 그쵸, 약간 옛날 레슬링 WWE의 로얄 럼블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모으기. 흐아! 기모으기. 흐아! 야, 나 킬했어, 킬! 원킬! 나한테 죽은 사람, 굴욕이다! 나한테 죽다니! 이거 어때요? 블루는 승리한다. 비더블루. 셀리아 해봐야지, 셀리아. 셀리아 빨리 할게요. 아까 2킬 했으니까 3킬만 해보자, 3킬. 내가 무슨 색이야? 빨간 팀이다. 파란 팀인가? 나 무슨 색이야? 오, 나 히트 많이 했어. 셀리아 좋은 것 같아. 아, 저 눈사람 가. 눈사람 저기 가. 오, 나 히트 많이 했어. 죽였어! 죽인 것 같아! 아니야! 죽인 것 같아! 야, 벌써 12히트! 대박, 벌써. 어마! 에이! 눈사람! 따라오지 마! 다음 슬픔이다! 후자! 와! 아우, 문혁 씨 소리 엄청 듣네. 이것도 재밌네. 언젠가 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길 바라며 갈 길이 멀어. 어필을 해! 이건 꽤 재밌네. 죽어. 그래! 얘 나한테 죽여주려 일부러 죽으려고 그랬나봐, 여기. 이겼다. 야, 너무 좁은데 여기? 야, 뭐야 이거? 야, 진짜 저승 체험인데? 저세상 텐션이다. 점프가 되는 대신. 야,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뛰어보자. 너 여기서 나한테 줘. 그리고 나 같은 얌생이들 이게 벌 받으라고 저 밖에 얼음 마왕님이 계시네.
점수. 아야. 아, 저 점수가 타임이 꺼졌을 때가 될 때가 이거야. 아야. 아, 자리 뺏기 게임. 나나만. 먹었다. 60 먹었다. 오! 꼴등이 아니야. 나 꼴등이 아니야. 반성하세요. 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달려. 야, 왜 옆으로 가? 야, 이건 뭐야? 왜 옆으로 가? 와, 테란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또 횡이야, 횡. 야, 와, 다른 게임이 됐어. 이거 내가 연습한 게 의미가 없잖아, 지금. 야, 야, 아이디어 대박이다. 와, 테란 관계자분들 사랑해요. 2005년부터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있네요. 안녕, 블루베리. 즐거우셨나요? 재밌었고요. 신기했고요.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쉬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어필해. 테일즈 런너 어떤 게임인지 너무나 잘 알았고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템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열심히 플레이해서 음성 한 자리 딱 차지할 때까지 차지한 뒤에도 꾸준히 2005년부터 달려온 테일즈 런너처럼 저도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런 신캐 성우 아이디어 남도영이었습니다. 안녕.